이 먼데서 오신다고 수고했습니다. 이 산거래까지. 이 풍산건 원래 세타인데 이 돌가래하면서 이렇게 조금 누렇게 되시오. 내 나이 전 70 넘어서 산에 지금 못 갑니다. 그래서 한창 젊었을 땐 한 30년 풍산깨 가지고 사냥 댕겼습니다. 근데 사냥 풍산깨는 용맹하고 령리하고 주인 잘 따릅니다. 그래서 이제 산에 이제 쭉 가느라면 이제 멧돼지 같은 거 총 만나면 주인 올 때까지 멧돼지 가지 못하게 막아놓고 뒷다리 물어당기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고 또 어떤 때 가다가 무리도치 같은 거, 무리 멧돼지 같은 거 똥 만나면 나 자체도 당황한데 걔는 벌써 왔다 갔다 가면서 주인한테 돈 배들지 못하게 막아도 주고 물어 미치기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. 그래서 풍산깨만 데리고 가면 마음이 든든하고 사냥도 잘 되고 그래서 정말 풍산깨만 가지고 나가게 되면 모든 게 다 잘 됩니다. 이 말들은 그 우리 집에서 키우는 말들인데 주로 겨울에 그 말소리를 미어가지고 사냥할 때 사냥꾼들 태가지고 산에도 가고 그다음에 잡은 멧돼지를 마팔이에 실어도 오는 데 있습니다. 이 주변 사람들이 다 보다시피 다 이게 사냥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지난 겨울에 정말 실적이 좋았습니다. 제일 큰 멧돼지를 잡은 건 그저 한 150kg 정도짜리 그다음에 100kg, 70kg, 50kg, 30kg 좌우지간 이렇게 해서 한 20, 30마리 잡았습니다. 근데 지금 보다시피 지금은 그 봄 계절이라 사냥 계절이 아닙니다. 지금은 멧돼지들이 다 깊은 산 속에 가고 이렇게 해서 사냥하기 힘듭니다.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 사냥꾼들은 그 주로 그 풍산깨를 키우는데 많이 신경 씁니다. 그래서 풍산깨를 잘 훈련도 시키고 키워가지고 다음에 그 겨울철 그 사냥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. 버텨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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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버텨. 에이치, 왜, 나달리, 버텨, 버텨. 이강이. 할아버지, 아들지. 네, 할아버지, 할아버지, 할아버지. 이강이. 이강이. 이강이, 앞에 봐, 앞에 봐. 엄마. 우리 집에 있는 풍산깨 이름이 버처입니다. 그 버처가 주인한테 얼마나 충실하고 영리한지 한 번은 옆집 아주머니가 우리 집에 놀러 왔는데 그 아주머니하고 이야기하다가 그 아주머니가 어성을 높이면서 나를 툭치니까 그 앞에 앉아있던 버처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서 그 옆집 아주머니한테 팍 접어들더란 말입니다. 그래서 나도 놀라고 그 아주머니도 깜짝 놀랐습니다. 이렇게 풍산깨는 주인한테 충실하고 주인을 잘 보호합니다.
어? 응. 다시, 다시, 다시. 자. 네, 시내에서는 그 풍산개는 그 아주 사납고 그 있기 때문에, 그러니까 이게 주민 지역에서 그 풍산개는 잘 안 기릅니다. 그 이쪽 그 산지들에서, 농촌들에서 이런 데서 기르고 도시에서는 풍산개를 기르지 않습니다.